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펜스를 쳐놨네요. 예. 오늘도 펜스를 동물원처럼 쳐놨는데, 언제까지 펜스 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사진을, 우리도 체증을 해야 돼요, 체증. 나중에 되면 안 쳤다 하거든요. 여기 계시는 분들 정인 서주세요. 오늘 쳤다고. 나중에 되면 김창경이하고 이 인간이 안 쳤다 그럴 거야. 지금 이번에 자영업자 그 분향소 설치하는데 경찰이 7시간 동안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가려고 하는데 자영업자도 우리하고 똑같은 소리 하대요. 왜 길을 막아? 왜 길을 막아? 그러더라고 경찰한테. 그래, 경찰이 뭐래요? 우리 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감염병, 무슨 뭐 국가보안법도 아니고 감염병법 때문에 막는다 이렇게 하더라고 경찰이. 감염병법 때문에 그 자영업자 분향소를 설치 못하게 7시간 동안 경찰이 힘으로 그렇게 갖다 막았어요. 움직이지도 못하게 자영업자가 움직이지도 못하게 감염병 핑계를 댔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박원순 분향소는 그때 경찰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향소는 집회가 아니다 이 지랄 했어요. 경찰이 김창룡이가 분향소는 집회가 아니다 해서 서울시청 앞 저 넓은 광장을, 우리는 구경도 못하는 서울시청 앞 광장을 박원순이 분향객들 2만 명이 저기서 누릴 거 다 누렸다고요. 백기환 분향소도 경찰들이 이렇게 펜스 치고 막았습니까? 그런데 힘없는 자영업자가 분향소 설치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분향소가 집회로 됐어요. 박원순이 분향소는 집회가 아니고 힘없는 그 자영업자 분향소는 집회가 됩니까? 여러분들 말을 해도 혀가 꼬이게 하면 안 되잖아요, 경찰이. 그래서 자영업자가 그랬어요. 야, 박원순이는 왜 했냐? 분향소는. 백규환이 분향소는 왜 했냐? 그러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경찰이. 그러는 와중에 서울시가 오세훈이가, 내가 여기서 계속 오세훈 욕을 하니까 오세훈이가 약간 정신을 차렸는지 자영업자 분향소 하는데 왜 안 된다고 하느냐? 하게 해줘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경찰이 병신된 거예요. 경찰이 7시간 동안 직권남용 한 겁니다. 이미 형법적으로 기소에 들어간 거예요. 기소에. 여러분, 사람 때렸으면 이미 그거는 죄를 진 거예요. 7시간 동안 방해했으면 이미 방해가 죄가 성립한 겁니다. 7시간 지나서 서울시가 누가 뭐 하는 짓이냐? 경찰들 보고 그러니까 경찰이 황당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영등포 구청 보고 핑계댔어요. 영등포 구청이 하라고 해서. 영등포 구청이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언제 하라고 그랬냐? 이렇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저기 자영업자 분향소가 지금 유지 중입니다. 국회의사당 역 앞에서. 그 7시간 동안 그래도 그 거짓된, 누가 거짓말을 했습니까? 경찰이 거짓말을 했어요. 자영업자가 피해자입니다. 오늘까지 저 펜스 안 치우면요, 내가 김창룡이하고 영등포 경찰서장 고발합니다. 이미 7시간 동안 서울시가 너것들 뭐하는 짓이냐, 왜 직권남용하냐, 분향소도 설치 못하냐 그랬어요. 그런데요 분향소 설치하고 나니까 또 경찰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한 명씩 하라고, 한 명씩 분향을 한 명씩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실내 장례식장에 한 명씩 있습니까? 거기 조영기 목사 거기 분향소에 그 보셨죠? 몇백 명씩 서로 인사하고 이재명이도 갔더만 한 명씩 들어가야지, 한 명씩.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김창룡이가 개 같은 소리를,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여기를 펜스를 쳐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고. 이게 바로 직권남용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서초구청이 개망신 당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서초구청이 뭐 했느냐, 서초구에서 집회 못하게 하려고 항아리를, 큰 거를 엄청 갖다 놨어요. 이런 공간에 항아리를 갖다 놓고 펜스를 쳐놓으니까 오세훈이 요즘에 출구 전략합니까?
그걸 왜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냐. 서초구가 그래서 병신됐잖아요. 집회 못, 근데 여기는 아직도 이 짓 안 해, 아직도. 지금 세상이 당신들 이 정치방역 거짓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질병관리청장 정은경이한테 여러분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보세요. 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보면요, 제가 여기서 했던 말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누가 말했느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선배 질병관리청장 전임 두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말 했어요. 국민의 짐이나 야당 눈치나 보는 사람들이 이 좋은 기회를 말을 안 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재명이가 먼저 말할 거야, 펜스 치워라고. 여러분들 거짓에 대해서는 빨리 지적하는 게, 그런 거는 빨리 얘기해야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거예요. 누가 말했느냐, 제가 말한 거를 컨닝했는지 질병관리청장 전병률, 전임 질병관리청장 전병률이가 정은경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내가 질병관리청장 있는데 너희들 하는 짓이 정신 나간 짓이다. 여러분들 조선일보 중앙일보 보세요. 식당에 20명 들어가는 식당에 2명씩 10명 10팀 들어가는 거하고 10명씩 2팀 들어간 거 뭐가 다르냐, 질병관리청장이 말했어요. 전병률 질병관리청장하고 또 그 전임 질병관리청장 정 이름이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그 그 질병관리청장하고 두 사람이 다 얘기했어요, 공통적으로. 지금 정은경이 정신 나갔냐? 이번에 명절에 사람들 모이는 거는 되는데요, 집안에서 사람들 모여서 차례 지내는 건 되는데 성묘는 안 된답니다, 야외에서. 미친 소리 아닙니까, 여러분? 야외에서 성묘는 안 된대. 실내에서 환기 안 되는 데서 차례는 되고. 그래서 질병관리청장 전임 두 사람이 그대로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전처럼 바글바글 하면서 뭐 하는 짓이냐, 너네들. 전처럼 바글바글 한데 그 사람들이 지적을 해놨더라고. 그 사람들이 정치 방역을 하니까 유일하게 말, 우리 이 집회와 예배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런데 비유는 다른 걸 들더라고. 야, 목욕탕은 다 하대. 목욕탕 가서 샤워하고 다 하잖아요. 골프장은 또 샤워가 안 된대. 목욕탕에서 샤워하는 거하고 골프장에서 샤워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런 사기꾼 같은 방역을 하니까 전임 질병관리청장 두 사람이, 정은경이 뭐 하는 짓이냐, 선배 두 사람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했어요. 이제는 저 혼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미친 방역이라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올렸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있잖아요. 메이저리그 야구 LA 다저스하고 샌디에고 파드리스하고 지난주 금요일날 야구를 했어요. 관중이 몇 명 들어온지 압니까? 4만 8천 명. 관중이 4만 8천 명이 들어왔는데요, 고함 지르기 돼요. 고함 지르기. 고함 지르기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고함을 지르세요. 이렇게 해요. 마이크 쥐고 그 운동장에서 여러분 고함을 마음껏 지르세요.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응원하세요. 팔짱 끼세요. 실지입니다. 팩트 확인하세요. 팩트. 제가 그 또 뭐야, 4만 8천 명이요. 먹습니다. 햄버거도 먹고 음료수도 먹고 4만 8천 명이 야외 행사를, 환상의 불꽃 축제예요, 메이저리그에서. 근데 여기 두 명 안 된다고 펜스 쳐놨어. 그 제가 지난주에, 야 미국이 미쳤냐, 정은경이가 미쳤냐, 여러분 미국이 미쳤습니까? 4만 8천 명이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야구하는 미국이 미쳤습니까? 단 두 명이 안 된다고 질병을 거짓되게 이용하는 문재인 정은경이가 미쳤습니까, 여러분? 문재인 정은경이가 미쳤어요. 미치면 혼자 미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의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하면서 미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국정농단, 헌정농단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자유
말할 수 있는 자유, 정치적 의사를 표할 수 있는 자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말살당해도 찍소리 안 하는 국민은 북한처럼 당해도 쌍싸게 되는 거예요. 북한처럼 당해도.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이 범죄라는 걸 이렇게 말해야 되고요. 자영업자들이 펜스 치고 단 한 명 이상 분양소 차리지 못한다 할 때 오세훈 말 한마디에 끝나버렸어요. 너희들 거짓 하지 말라고 경찰 보고. 그래, 경찰이 갑자기 당황했대요. 오늘 내가 경찰한테 물어봤어요. 갑자기 경찰이 당황을 한 거야. 앞에서 막 펜스 치고 안 됩니다. 야외에서 한 명 이상 안 됩니다. 누가 안 된다 그랬어? 기자회견이 야외에서 한 명 안 된다는 거 누가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법원에 종로경찰서장 상대로 행정소송 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소송을 했더니 여기서 제가 연설하는 거 마스크 안 썼다고 사진을 다 찍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정은경이는 기자회견할 때 마스크 썼냐? 왜 정은경이는 안 쓰고 국민인 나는 써야 돼? 대한민국이 이렇게 불공정한 나라입니까? 처벌하려면 정은경이부터 처벌해야지. 왜 사람을 차별하냐고. 자기들은 할 짓 다 해요. 오늘 윤석열 후보가 어디 갔느냐? 진주에 갔대요. 오늘 진주에서 누가 영상을 보내줬는데 보니까 바글바글해요, 시장이. 근데 펜스도 없고 경찰도 없어. 포항에 갔는데 인산인해를 이뤘다고 윤석열이가 막 자랑해요, 그 캠프에서. 여러분, 진정한 야당의 후보라면 자기 혼자 자유민주주의 누린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이 새 펜스 속에서 이렇게 피눈물 흘리고 있는 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야당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한마디도 찍소리 안 하는 이런 야당 후보가 무슨 필요가 해요? 필요 없어. 오세훈이 당선돼가지고 우리가 이 피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세훈이 그 악독한 감염병법 위반으로 국민을 고발한 숫자가 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뽑아준 오세훈이가 여러분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발하라고 오세훈 뽑아줬어요? 오세훈이가 이렇게 악합니다, 여러분. 박원순이 그 고발하는 걸 배워서 집회한다고 여기서 예배 드린다고 지난주에도 보셨죠? 내일 동아면세점 앞에서 계속 드리는 예배를 누구 보냈습니까? 오세훈이가 그 싸가지 없는 서울시청 공무원 여자 둘이 팔짱 딱 끼고 예배 드리면 고발할 거예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오세훈이가.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고발하고 집회한다고 고발하고 분향소 차린다고 고발하면서 지네들은 2만 명씩 서울시청에서 분향소 하고 말이야. 지네들은 지금 뭐 할 짓 다 해요. 오죽하면 전임 질병관리청장이 그런 짓 제발 그만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전임 질병관리청장이 말하기 전에 홍준표나 윤석열이나 자칭 대통령을 하겠다는 인간들이 먼저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까? 펜스 한번 계속 쳐봐요. 저는 찾는 날짜를 다 기록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직권남용의 책임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서초구청장도 거기에 집회 못하게 하려고 항아리 갖다 놔서 항아리.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항아리 치워라. 뭐 하는 거냐. 실내 백화점은 바글바글한데 뭐 하는 거냐. 항아리 갖다 놓고. 제가 오늘 종로경찰서에 여러분들 약속한 대로 집회 신고서 두 개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거 소송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언제까지 이 짓 하는지 보자. 메이저리거 이번에 내 소송할 때 메이저리거는 야외에서 5만 명 모인다. 고함 지르고 부둥켜 안고 소리치고 파도타기 응원하고 여러분 다 팩트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펜스 쳐가지고 이게 국민 건강 위한 겁니까, 여러분? 국민을 이렇게 우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공정한 세상이 돼야 됩니다. 자기들은 뭐 그런 것까지, 요즘에 골프장 있잖아요. 나 골프 치는 사람 욕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골프장은 부킹이 안 돼요, 요즘에. 백 있어야 부킹이 돼.
골프장 들어가면요, 골프장 안에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는 마스크 벗고 바글바글하게 밥 먹어요. 알아요? 나 골프 치는 사람 욕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서 야외에 예배드리고 야외에서 집회하는 사람이 피눈물 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잣대를 대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행기도 타야죠. 미국 가는 비행기 300명씩 타고 다녀요, 요즘에. 근데 미국 가면서 13시간 비행기 타고 가면서 유럽 가면서 거기서 마스크 다 벗고 300명이 그 밀폐된 실내에서 마스크 벗고 밥 다 먹어요. 300명이. 근데 야외에는 2명이 안 돼요. 동네 강아지가 웃을 일을 그만하라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 문재인이, 정은경이 하고 있는 일은 역사의 부끄러운 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펜스 빨리 걷어치우기 바랍니다. 양심이 있으면 인간이 먼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어디 거짓말을 헤쳐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가 막힌 거죠. 경찰이 우리 국민을 막 폭행하고 지금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잖아요. 경찰이 경찰이 지금 직권 남용하잖아요. 펜스 치고 다니지도 못하는 건 헌법 위반이에요. 그런데 경찰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 여기서 모이는 것을 범죄라고 그래요. 경찰이 범죄를 단속하면서 국민을 죽여도 된다는 법안을 이번에 입법했습니다. 나 충격받았어요. 국민을 죽여도 된대. 이게 지금 중국입니까? 북한입니까? 경찰이 국민을 죽여도 된대요. 범죄 현장이면. 우리 이게 범죄예요. 범죄가 별 게 아니에요. 나도 두 개나 범죄라고 고발당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국민을 죽여도 된대요. 그것을 민주당이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에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누군지 압니까? 국민의힘의 김용판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국민의힘의 김용판이에요. 저는 김용판이라는 사람요, 아스팔트에서 만났어요. 김진태 의원 막 거기 막 스포트 할 때 자기 와가지고 뭐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그러다가 국회의원 딱 되고 나니까요, 국민 때려 죽여도 된다는 법을 김용판이가 대표에 발의하더라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국민의 짐이 얼마나. 오세훈이 보세요, 뽑아줬더니 국민을 고발하고 있고, 김용판이가요 우리 자유민주주의 보수 국민들 아스팔트 세력인 것처럼 왔다 갔다 거리다가 국회의원 되고 나서는 경찰이 국민 때려 죽여도 되는 법을 입법시켜서 통과되게 생겼다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통과하면 그걸 국민의힘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도 국민의힘,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고요,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의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어요. 저들이 하는 짓은 거짓이에요. 전철 바글바글하고 관공서 바글바글. 얼마 전에 서울시 공무원 한 명 죽었대요. 코로나 걸려서. 내가 그랬죠. 일주일 내내 그 밀폐된 데서 있으면 안 죽는 게 이상하지. 더 많이 죽어야 돼. 서울시 공무원들 야외에서 이렇게 핍박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짓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고 있어요. 이 방역이 거짓인 줄 알고 있어요. 백신을 많이 맞히면 많이 맞힐수록 확진자는 더 늘어나.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 뭐 유럽, 대한민국 백신을 많이 맞히면은 예방주사람에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점점 더 늘어나요. 중증 환자가 준다고? 중증 환자도 점점점 늘어나요. 왜 이래요? 여러분들 이 거짓된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전 세계인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서 이 대한민국을 반드시 바로잡고 이 질병을 가지고 우리의 국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했는 이 인간들을 반드시 그 죄값을 받도록 하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